피곤했는지 늦잠을 잤습니다. 원래는 저기 온천마을 버스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진 안 될 것 같고 타이페이에서 열심히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뷰를 한번 볼까? 이야, 메인역. 바로 타이페이역 앞에 숙소. 오, 추천 추천. 여기 뒤쪽이 또 이렇게 뭐가 많더라고요. 약간 번화가 느낌이에요. 근데 뒤쪽으로 딱 오면 이 유니클로가 진짜 크게 보여요. 그래서 좀 아쉬워. 이게 일본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꽤 있고 구글 후기가 좋은 것 같아서 여기서 먹으려고. 그냥 진짜 지나가다가 본 곳이거든요. 여기 추천이라고 써 있고 또 이렇게 사진도 있으니까 이걸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잠깐. 네, 저거 저거 잠깐. 이거 대만 오시면 꼭 이렇게 동전 넣을 수 있는 동전 지갑 같은 거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챙겨와가지고 지금 이거 공항에서 준 거 그냥 쓰고 있거든요. 다 찢어져가지고 여기로 막 동전이 다 떨어져. 계산할 때 동전 세고 있고 약간 초라해. 근데 지하로 가라고 해서 왔거든요. 네, 내가 22번인지 알고 가져다 주나? 가져다 주시나요? 아니면은 가지... 가져다 주시나봐요. 이거를 넣어서 먹으래요. 일단 그냥 먹어볼게요. 오, 토마토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 우동 같은데? 약간 우육면은 고기 먹으러 오는 거지. 맛있다. 면 쫄깃쫄깃하고 괜찮아요. 이거 좀 넣어봐야겠어요. 이게 뭐지? 라오빠, 짜시샤마? 짜시샤마? 요로렌즈. 요로렌즈. 소고기. 소고기? 응. 국물? 소고기 소스? 이거 다 넣는 거래요. 뭐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소스 같아요. 소고기 만든 거. 괜찮은데 좀 특이한 거 줬는데 뭐지? 두부 같은데? 뭐지? 이제 발 마사지를 좀 받아보려고요. 와, 제가 여기 와서 막 2만 보 하루에 걷고 그랬거든요. 계속 다리가 아파. 가기 전에 밀크티 하나 마실게요. 페퍼민트 밀크티가 있어가지고 이거 마셔볼게요. 페퍼민트 밀크티. 칭 페퍼민트 밀크티. 谢谢您. 예, 谢谢. 쇼디알. 쇼디알 아이스. 진짜 완전 틈새시장이죠. 딱 한 분 이렇게 서서 일하실 수 있게끔 해놨어요. 완전 동선이 쭉 끝까지. 谢谢您. 바이바이. 바이바이. 괜찮아. 페퍼민트 되게 부드럽게 어울리고 괜찮아요. 안녕. 발 마사지. 네, 발 마사지. 카드. 카드 돼요? 카드 오케이. 150원. 아, 카드 하면 가격이 달라져요? 강화. 발 90분. 90분. 90분, 40분 발 마사지. 아. 40분. 오케이. 선불. 네. 오케이. 야, 돈 거의 다 썼다. 이제. 와. 오케이. 예. 굿. 하나, 둘, 셋. 그래도. 아, 됐어. 좋아요. 둘, 셋.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뻐요. 귀엽다. 귀엽다.他是可爱.一是是.叫什么名字?吴宇翔.吴宇翔.吴宇翔이라고 하면은 한국 이름으로도 되게 이쁜 것 같아. 아파요? 有点. 조금. 장. 장. 아, 장. 장.这是什么?吃太快了. Quickly. Quickly.你觉得怎么样? Twenty. Twenty.嗯.那几岁了? 你猜? 21. 30. 3. 33. 看起来
谢谢. So cool. Show me cool. 舒服. Hello, my name is So Chi Song. 이름 지어드렸어요. 성이 소씨고 이름에 성이 들어가셔가지고 소지섭이 생각이 나서 소지성이라고 지어드렸습니다. 바디 마사지는 밑에 내려가서 하는 거야. 완전 시원했어요. 아, 세세님. 세세님. 아, 순간 잠들었네.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와. 이게 뭘까요? 육아구나, 육아. 아, 육아 맞나? 두샤오첸. 이발리오스. 시스팀. 시스팀. 닝샤, 닝샤 나이트 마켓이라고 좀 여기서 가까운데 한번 가보려고 해요. 한 15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호텔이 가까우니까 잠깐 들렸다가 나갈 수 있으니까 좋네요. 여기 이게 표가 있어서 지금 내가 가는 곳에 가려면 얼마짜리 티켓을 사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25. 方法便是，请取为止. 됐다. 그러면 이렇게 동전 같은 게 나옵니다. 코인이. 동전 천국. 동전 천국. 와, 근데 문제는 지금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행 와서 돈 쓰기 진짜 한순간이네. 저는 일정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코인으로 샀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지카드를 사는 거예요. 이지카드를 사야지 버스랑도 환승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환승이 무료는 아니고 좀 할인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시스템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계산해봐가지고 그거 사면은 뭐 충분히 편하게 쓸 수 있겠다 하면은 그거 사고 아니면 저처럼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밤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야경을 보면서 하려고요. 숙소 직원분이 소개해줬어요. 아, 백화점에 있는 건가 봐요. 여기 48층 가면 있대요. 오, 48층? 듣기만 해도 괜찮은데? 와, 근데 이거 젠틀몬스터 우리나라 브랜드잖아요. 사람 되게 많아요. 여기가 제일 많아. 성공한 우리나라 기업을 해외에서 보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 그 48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거든요. 네, 이쪽으로 이제 와야 됩니다. 한참을 헤맸네요. 뭐야? 제가 생각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클럽인데? 도저히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내 스타일이 아닌 곳엔 갈 수 없죠. 어, 여기도 좋아. 여기 어디야? 와, 여기 괜찮다. 근데 여기 이제 곧 끝나가지고 못 먹는데요. 여기가 진짜네. 아, 다음에 여기 와야겠다. 여러분 여기 오세요. 여기 지금 이쪽 동네 분위기가 되게 고급져요. 대만의 상류층 분위기를 보고 싶으면 여기 오면 될 것 같아요. 저기 깜빡깜빡 초록색 깜빡 있는데 왜 저런 걸까요? 궁금해. 그리고 여기 11시부터 10시까지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건 뭐지? 그때까지만 여기를 건널 수 있다는 뜻인가? 그러면 여기 이렇게 건너고 싶을 때는 지금 시간 보고 건너야 되나? 어, 지금은 11시니까 건너도 돼! 이렇게? 지금 야시장을 가고 있는데 가는 길은 이렇게 다 닫혔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야시장은 하고 있어. 지금 너무 배고파서 빨리 좀 먹을게요. 배고파. 이야, 진짜 제대로 야시장인데요? 뭐 먹을까? 좋아. 약간 현지인들이 오는 그런 야시장 느낌? 한번 쭉 돌아보고 뭐 먹을지 정할게요. 소세지 하나에 80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원 정도 하는데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뭐 먹지 이제? 이런 꼬치도 팔고 진짜 다양하게 팔아요. 이거 맛은 그냥 기름진 소세지 맛. 꼬치 종류 엄청 많아. 근데 이렇게 곱창 이런 거를 꽤 많이 팔아서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느 가게 딱 이렇게 지나가면 어! 이런 냄새 나요. 뭐야 이게? 우와, 이거 뭐지? 쉬쉬쉬 엄마 치즈 미션?
这是什么吃的香? 치킨! 치킨! 치킨 즉석으로 피자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진짜 없는 게 없다.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오징어 스프를 좀 제일 많이 먹더라고요. 제일 땡겨 그리고 그거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오징어라는데 오징어 맞아요? 이게 뭐야? 분명히 오징어라고 써있어서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오징어는 아니잖아. 이게 오징어 아니야. 잘못 썼나? 이게 뼈인 줄 알았는데 오징어였어요. 오징어 튀김을 이렇게 했네. 나는 이게 뭔가 싶었다 진짜. 왜 오징어가 이렇게 생겼나? 과일을 이렇게 팔고 있어요. 여러 개. 아, 또 샤오첸? 이따도 영지근 미츠 약근 미츠. 미츠? 약근. 아, 하나당 40. 세 개에 100. 4,500원. 저실샤마? 쓰자. 같이 생겼어요. 맞네. 아, 그렇게도 먹는 yes, 거라고요? Yes. 자신? 하나, 하나? 자신? 자신? 아, 좋다. 괜히 이별봐. 便宜点吧便宜点吧啊就是怪就是啊就就是就是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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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
우리 메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타이완산 메론이래요. 이거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뜯어서. 빨리 나. 그리고 이렇게 찍어 먹는 거야. 아, 다 두 개로 이렇게. 아. 어시 아마이. 대체 뭐야? 이거 이름도 몰라요.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따가? 소먹어. 아 진짜 신기하다. 와, 나 진짜 나 이렇게 먹고 처음 먹어보는 과일이 있을 줄이야. 효자도 드셨어요. 효자로 퍼먹으면 되겠다. 칼로 자를 필요가 없으니까 진짜 좋다. 근데 진짜 달아요. 진짜. 타이완 아가씨? 너 무슨? 너 니용고. 我是 한국人. 한국人最漂亮. 왜 색깔 드셨어? 제가 먹어본 과일 중에 제일 특이해요. 맛도 뭐라고 비교할 게 없어. 뭐야 이거? 근데 진짜 달아요. 그 매우면은 혀 아프잖아요. 그 정도로 달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엄청 기분 좋게 단 건 아니고 그냥 진짜 달아. 양거는 안전. 이거는 웨이신. 웨이신. 이거는 웨이신. 계속 혼자 다니는 거 위험하다고. 근데 나 이거 어떻게 다 먹죠? 그래,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하진 않아도 먹는 거는 힘들어. 여행은 두 명이서 다녀야 된다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와. 야, 화련. 화련, 화련. 재밌다. 류스. 류스. 아, 看不出来. 63. 63세시래요, 63. 대만 사람도 진짜 동안이시다. 와, 이것만큼 역대급으로 씨가 많은 과일도 없는 것 같아요. 잘 먹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이제 저는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무사하게 가도록 할게요. 이제 나가봅니다. 이렇게 머리도 안 감고 갑니다. 원래 돌아가는 길은 좀 초췌해야지, 초췌해야지. 아, 근데 짐이 가벼우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여행이 편해지네요, 확실히. 저는 첫째 날에 도착해서 도움 많이 줬던 그 패밀리마트 가가지고 좀 뭐 사먹고 또 그 호텔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호텔 직원분한테
별건 아니지만 이 복권을 다 주고 가려고. 타이페이 메인역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다음에 오면 이번보다는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안 헷갈리겠다고 말 못하겠어. 이거 먹고 가겠습니다. 오, 막 소스를 뿌려서 가는데?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뿌리면 되나 봐요. 오, 여기 제일 처음에 호텔 길 물어봤던 곳이거든요. 이건 칠리네? 약간 찐빵 같은 거예요, 이거. 찐빵이다, 완전 찐빵. 지금 이게 16이었어, 16. 여기 고마운 곳이거든. 똑같은 걸 먹어도 이런 데서 먹어야지. 대만이 편의점도 유명한데 제가 편의점에서 뭘 안 사 먹어봤어요 아직. 이거 어떻게 먹어? 그냥 국물 먹으라는데 뜨거웠거든. 껍질은 이 안에서 까줍니다. 잘 까줘요. 아, 뜨거워. 제가 지냈던 호텔이거든요? 그때 너무 고마워서 영수증 모은 거 이게 복권이라니까 주려고요. 근데 그 친구 없어. 아, Thank you. Have a nice day. 이걸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드리긴 드렸어요. 쉬쉬. 공항 가는 거는 MRT가 따로 있어요. 일반 지하철 타는 곳이랑 한 10분 정도 걸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좀 계산을 해야 돼요. 이번 대만 여행은 좀 짧았는데 짧은 여행도 나름의 매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약간 미션 수행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안에 이걸 다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짧은 여행에서는 예민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못하면 언제 해. 쉐쉐. 와, 샤워실도 있어요. 샤워실 그냥 쓸 수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라운지 아니고요, 그냥 공항에 화장실 바로 옆에 있어요. 오, 진짜 불러. 뷰티풀 피아오량. 피아오량. 네, 아, 피아오량, 피아오량. 전 꾸이. 3,900. 펑리수, 펑리수. 오랜만에 왔으니까 선물 좀 사갈게요. 20%. 예. 20%. 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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